맨해튼 퀸즈 전철역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이어지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앤디 김과 커티스 바쇼 후보가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의 자리를 놓고 2차 토론회에서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만 공무원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월 2일 우리 아이 첫 김치 체험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두 건의 지하철 폭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각각 16일 저녁 9시 45분경 맨해튼 할렘과 17일 오전 4시 30분경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할렘의 센트럴파크 북단 110번 스트리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은 얼굴을 칼로 베이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17일 새벽 베이리지 에비뉴역에서는 남단액 알라인 플랫폼에서 아마존 자켓을 입은 남성이 30살 피해자 남성의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조사해 매우 불협조적인 상태로 어떤 동기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아직 밝혀낸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NYPD는 지난 10일 대낮에 퀸즈 전철역에서 13세 소년을 폭행하고 그의 소지품을 강탈한 범인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 리치우드로 향하던 M전철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세네카 에비뉴역에 도착했을 무렵 용의자는 피해 소년의 머리를 가격해 그의 휴대전화와 헤드폰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앤디 김 민주당 후보와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15일 진행된 2차 토론에서 경제, 이민, 여성들의 낙태권 등의 이슈들을 놓고 거침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동전쟁 지역에서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공직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쇼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워싱턴 DC 정가의 내부자라며 폄하했고 이에 김 후보는 바쇼 후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경시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You just keep calling me a DC insider, a bureaucrat. I just find it very offensive.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have served our country. You know, people I've worked in war zones, you know, risked my life for this country. And I just do not appreciate the labeling. You know, like it's just you're trying to serve in the Senate, like have some respect for public servants.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앤디 김 후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쇼 후보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분야에서 바쇼 후보는 합법 이민은 장려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공화당으로부터 때아닌 종북몰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TV 토론을 할 때 착용한 넥타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정치평론가이자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 마이크 크리스피가 김 의원의 넥타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줄무늬를 두고서 왜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느냐, 미국에 충성하고 있는 게 맞느냐, 말하려는 바가 뭔가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날 소셜미디어 X에 역겨운 공격이라며 바쇼 후보 등 뉴저지주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 외국인 혐오증을 비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운명의 대결을 펼칠 두 후보는 22일 마지막 후보 토론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오전 6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과 같은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45억 달러에 이르는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PSLF 프로그램은 2007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정책으로 2013년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미국인의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겨우 7천 명만 PSLF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연도에는 프로그램 거절률이 98%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 7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이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 대통령으로 손꼽힙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 PSLF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자금 탕감 정책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국정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해 오는 11월 2일 우리 아이 첫 김치 체험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일원의 차세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며 김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려졌습니다. 김장 실습에 앞서 최양숙 작가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김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김장 실습에선 칠리 크리스피 요리책 저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제임스 박이 한국 전통 김장 문화 설명과 함께 김치 담그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김천수 원장은 이번 체험 교실을 통해 차세대 어린이들이 김치의 맛뿐만 아니라 한식의 근간인 발효의 원리를 배우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에 담긴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5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행사 장소는 맨해튼 이스트 32번가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입니다. 앞으로 각종 구독과 멤버십의 해지가 가입 못지않게 쉬워질 전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매업체와 체육관 등 사업체들이 고객에게 온라인상 클릭으로 손쉽게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약 6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이 원래 앱이나 웹사이트로 가입한 멤버십을 챗봇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해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객이 직접 가입한 멤버십의 경우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료 체험판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나칸 FTC 위원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혐의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은 아담스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호의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아담스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이긴다면 아담스 시장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진영의 이 같은 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담스 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남다른 애정을 표하고 있어 트럼프가 집권하면 아담스를 사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아담스 참모들은 트럼프가 승리해서 현재 민주당 출신인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을 자신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시킬 수 있는 새 법무장관으로 교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담스 시장 역시 자신의 기소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아담스 기소 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아담스가 1년 내에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노골적으로 아담스의 편에 섰고 아담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담스 시장도 지난 7월 말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하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트럼프가 자신을 지원하자 모든 미국인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트럼프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등 트럼프 쪽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3분기 정치자금 모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뒤 9월 말까지 8억 7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전까지 모은 정치자금을 포함하면 해리스 캠프의 전체 모금액은 16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뒤 이틀간 해리스 캠프에 60만 명 이상의 소액 기부자가 몰리는 등 200달러 이하의 기부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분기 모금액이 3억 6천만 달러로 해리스 캠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2000년 대선 당시 모금 성향과 비교하면 소액 기부자의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진영에는 지난 7월 13일 유세 현장에서 피격된 뒤 3일간 30만 명의 소액 기부자가 몰리기도 했지만 이를 2020년 3분기와 비교하면 소액 기부자가 30만 명가량 감소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에는 큰손 기부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카지노 재벌 미리엄 애덜슨, 운송업 재벌 딕 밀리안 등 억만장자 3명의 3분기 기부액이 2억 2천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을 포함한 전체 자금 보유액은 14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최대 히스패닉계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히스패닉이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비판을 자제하고 히스패닉을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히스패닉계 방송 유니비전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히스패닉계는 미륙국자들이며 범죄자와 마약상이라는 비판일색 발언에서 탈피, 히스패닉계의 표를 모으기 위한 달콤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며 그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국경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가 공화당에 반대하도록 지시해 입법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위기를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IT 난민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단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는 스프링필드에 가서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보고를 할 것이다.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문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장점에 대해서는 생존 능력이다. 그녀는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 경선에서 탈락했고 이번에는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 생존 능력이 강하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실수에 대해 국경을 강력하게 지켰고 경제도 훌륭했지만 기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다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지적하고 재집권한다면 오로지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친 트럼프 매체로 잘 알려진 폭스뉴스와 전격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 논조를 견제해온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경 안보 문제 등 이른바 공화당과 보수층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침투한 셈입니다. 해리스는 내가 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 아니라며 바이든의 2.0 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폭스뉴스 진행자가 국경안보와 난민 문제 등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자 자신도 나를 세우며 트럼프 집권 당시의 무모한 이민 규제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자신은 민주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가 해리스에게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해리스는 내가 답변을 끝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내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30분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해리스는 모든 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처럼 나도 내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특히 나의 전문적 경험과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가 미국에 안긴 부담 등 지난 10년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간간이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지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불경기 가능성이 현재는 30%인 반면 내년 하반기에는 25%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요 경제학자들이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1년간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물가는 진정되면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올해 2분기 3%에서 3분기에는 2.5%, 4분기에는 1.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1.7%로 하락한 뒤 2분기에는 1.9%, 3분기에는 2%로 소폭 나아지지만 이는 올해보다는 낮은 겁니다. 실업률은 9월 기준 4.1%에서 내년에는 4.4%로 소폭 상승하고 월별 일자리 증가도 평균 13만 400개에 그치지만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는 연준이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4.4%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1%포인트 더 내려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올 연말 3.1%까지 내려간 뒤 내년에는 2.7%로 하락하지만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 부진 전망으로 AI 붐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대 기술 기업의 설비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4개 거대 빅테크의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액이 106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452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477억 달러, 2분기에는 585억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업체 비저블 알파는 이들 4개 기업의 3분기 설비 투자액이 60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급증한 겁니다. 4분기 설비 투자 역시 645억 달러로 계속 늘어나며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가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년간의 설비 투자액은 2,311억 달러로 지난해 1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설비 투자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 4대 빅테크의 설비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 구동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칩 구매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등 AI 투자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2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급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은 내년도 매출이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100세를 맞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6일 사전 우편 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카지노 거물이자 유대계 미국인인 셸던 아델슨의 부인 미리암 아델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피셔 프라이스 영화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2년 해당 제품에서 잠을 자던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아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수천 개에 달하는 미니메이드 제로 레모네이드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제로 추가로 표기된 제품엔 실제로 40g의 설탕이 포함된 일반 레모네이드 제품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직계비속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한도는 5억 원인 반면
미국은 1,361만 달러 이하 상속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센터 포 NYC 어페어스가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저임금 근로자의 3배에 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뉴욕시에서만 두드러졌고 전국 임금 인상률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는 12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한인타운 인근 맨하탄몰에 개장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약 1시간 동안 드라마 속 등장하는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생전 무대에서 착용했던 자켓과 친필로 적은 종이 가사 등이 내달 15일 영국의 전문 경매 업체 프랍 스토어에 나옵니다. 잭슨의 자켓 가격은 20만 파운드에서 최대 40만 파운드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며칠간 이어졌던 추위가 누그러지고 예년 기온을 회복해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지는 시간은 6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